1995년 10월 13일 대만 타이베이 경찰서로 한 통의 신고 전화가 걸려옵니다. 여기 산 중간에 쓰레기 처리장 근처인데 여기 까맣게 탄 사람 시신 같은 게 있어요. 와서 확인 좀 해보세요. 바로 현장에 경찰이 출동 확인을 해보는데 확인 결과 사람 남성으로 확인됩니다. 당시 이 시신 상태는요, 불에 탔다기보다는 온몸에 황산이 뿌려져 부식이 된 상태였어요. 하체 부분은 뭐 확인할 수도 없을 정도였다고 하니 얼마나 끔찍했을지. 경찰은 너무 잔혹한 시신 상태에 이 남성에게 원한이 있는 누군가 이렇게 한게 아닐까 복수 원한에 초점을 맞춥니다. 부검 결과 피해자의 목과 식도에서 목이 졸린 흔적이 발견됐습니다. 그리고 알코올과 수면제 성분도 검출됐어요. 고인의 사망 추정 시간은 시신 발견 바로 전날인 밤 12시에서 새벽 1시 사이. 경찰은 고인이 수면제를 섞은 맥주를 마셨고, 그가 잠이 들었을 때 범인이 목을 졸라 죽이고, 황산 붓고, 여기다가 갖다 버린 걸로 추정했습니다. 시신의 훼손도가 컸음에도 법의학자는 중요한 단서를 하나 찾아냅니다. 정말 중요한 단서, 지문. 다행히도 지문 한쪽이 부식되지 않았던 거예요. 그렇게 피해자의 신원이 확인되는데, 피해자는 당시 22살이었던 서지충. 같은 해 4월에 군 복무를 마친 남자였어요. 사건 당시에 이 서지충은 자동차 회사에서 영업사원으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경찰은 바로 서지충의 가족들과 회사 동료들, 주변 사람들 탐문수사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중요한 말을 하나 듣게 돼요. 이 서지충 엄마가 하는 말이, 우리 아들이요, 평생 엄마 속 한번 썩힌 적 없었고요. 뭐 마약을 한다거나 도박을 한다거나 그런 것도 일절 없던 애예요. 가족들 걱정 한번 끼친 적이 없던 애라고요. 그나마 아들과 갈등이 있었던 건 그나마 우리 착한 아들이 판밍슈라는 이상한 여자애와 사귀면서 얽히고 설킨 거지. 판밍슈. 박명수 아닙니다. 아이, 죄송합니다. 아, 이런 말 빼야 되는데. 여튼 이 직장 동료 말에 의하면 시신 발견 바로 전날인 12일 이날 서지충이 회사 동료인 황주임과 야근을 했었다는 거예요. 같이 밤에 있는데 서지충한테 여자친구가 전화를 걸어와서는 자기 내 친구 3명이 자기한테 차 사겠대. 그래서 그날 저녁 9시쯤에 서지충이 이 여자친구 누구? 판밍슈. 이 판밍슈의 친구들을 만나러 나왔던 거예요. 판밍슈는 서지충한테 그럼 나 친구들과 노래방에서 자기 기다리고 있을게. 얼른 와. 그렇게 회사 주임과 서지충 헤어졌다는 겁니다. 그 이후부터 보지 못했다고. 이 말을 들은 경찰, 여기까지만 들으면 이 서지충을 마지막으로 본 사람, 여자친구 판밍슈로 의심되잖아요. 바로 그녀를 조사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 판밍슈라는 여자는요, 타이베이 쓰링구에서 판화 가게를 하는 여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약간 이 도장 파주고 이런 거, 그런 거 하는 여자. 경찰은 바로 그녀를 잡아 신문을 하는데, 이때 판밍슈는, 아, 네, 그날 만났어요. 노래방도 갔습니다. 그런데 한 저녁 10시 좀 넘어서 헤어졌어요. 아, 그리고 그 회사 동료가 그래요? 저랑 서지충이랑 연인 사이라고? 사귀었다고? 연인 사이 아니에요. 그냥 절친한 친구 사이에요. 이 말을 들은 경찰은요, 뭔가 조금 이상했습니다. 앞서 이 서지충의 어머니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 착한 아들이 이 판밍슈라는 여자와 사귀면서 복잡해졌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정작 판밍슈는 사귄 적이 없다고. 말이 다르죠? 경찰은 판밍슈가 살고 있는 건물의 관리자를 찾아갑니다. 정말 그녀 말대로 12일 저녁 노래방에서 서지충 만나 얘기하고 저녁 10시 넘어서 집에 들어왔나? 그런데 확인해 보니 개뿔. 시신 발견된 날 13일 새벽 2시에서 3시쯤에 들어왔는데 시간이 다르죠?
거짓말했네? 왜 거짓말을 했을까? 캥기는 게 있으니까 했겠죠? 경찰은 바로 사건 당일 그들이 만났다는 노래방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는 거기 있는 CCTV를 또 확인하는데 이 CCTV 속에 이들 12일 그날 밤 9시 20분쯤 판민슈를 비롯해서 총 남자 6명에 여자 1명 총 7명이 들어가네. 그리고 오전 12시 16분경 술 취한 서지충을 남자 2명과 판민슈가 데리고 나오네. 판민슈가 경찰에 얘기한 것과는 전혀 맞지 않죠. 판민슈 뭔가 숨기고 있구나. 경찰은 바로 판민슈를 비밀 감시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딱 걸린 거예요. 판민슈가 이상한 전화를 거는 게. 판민슈 모르게 그녀 전화를 감청하고 있었는데 그녀가 두 남자에게 전화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좀 머리 아픈 일이 생겼어. 만나야 될것 같아. 아, 혹시나 경찰이 찾아오면 무조건 아무것도 모른다고 둘러대. 알겠지? 딱 걸린 거죠, 이건. 경찰은 바로 이들을 다 체포합니다. 이 사건은요, 의외로 몇 시간 만에 바로 해결됐어요. 왜? 이들이 금방 다 자백했거든요. 사건의 그날 밤 노래방에는 총 7명이 들어갔습니다. 7명 중에 3명은 판민슈의 친구들이었어요. 그리고 나머지 두 남자는 판민슈의 남동생과 또 한 명은 판민슈의 연인 정영금. 판민슈는 맞아요. 내가 서지충 죽였어요. 그런데요. 그놈 죽인 거 저 전혀 후회하지 않아요. 판민슈와 서지충 둘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죽은 자는 말이 없다고 이 판민슈 왈. 판민슈와 서지충 둘은 3년 전에 만났습니다. 서지충이 늘 이 판민슈 가게에 와서 도장을 팠었대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친해졌는데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이 판민슈 장애가 있었어요. 태어날 때부터 소아마비. 다리가 거동이 좀 불편했습니다. 서지충은요, 내가 당신의 다리가 돼줄게요. 라면서 같이 밥 먹고 영화 보고 차 타고 뭐 내리고 뭐 움직이기 힘든 그녀를 위해서 항상 다리가 돼서 도왔어요. 판민슈는 뭐 서지충 엄마는 무슨 자기 아들이 저한테 헌신한 것처럼 제가 무슨 나쁜 년인 것 마냥 얘기하던데 사실요 서지충 그렇게 착한 놈 아니었어요. 처음에만 꼬시려고 잘하는 척 했을 뿐 그놈이 저한테 어떻게 한지 아세요? 자기 기분이 조금만 안 좋으면 절 때리고 욕하고 지내면 지낼수록 우리는 싸움밖에 안 했어요. 오죽 심하면 저희 부모님, 그쪽 부모님이 우리 함께 있는 걸 싫어했다니까요? 전 정말 걔랑 헤어지고 싶었어요. 그러다가 걔가 군대를 들어갔고요. 그리고 운명처럼 이때 정영금이라는 남자가 다가왔습니다. 이때 기회다 싶었어요. 그래서 서지충한테 헤어지자고 말했죠. 그랬더니 이놈이 저한테 뭐라고 한지 아세요? 누구 마음대로 헤어지냐면서 저희 가족들까지 모두 죽이겠다고. 그 군대에서도 절 협박한 놈이에요. 이뿐인 줄 아세요? 휴가 나올 때마다 찾아와가지고 제가 쓰는 목발로 저를 찌르고 때리고 고문까지 했습니다. 이건 목격자도 있어요. 제 남동생. 제 남동생한테 물어보세요. 실제 이 남동생, 판민홍. 이 남동생이 뭐라고 했냐면 자기가 누나와 서지충 셋이 여행을 갔었는데 그때 자기랑 서지충이 말다툼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서지충이 너 이 새끼 또 감옥 가고 싶냐고. 사실 이때 이 판민홍 전과자였어요. 강도 혐의로 기소돼서 가석방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싸우다가 이걸 딱 미끼로 서지충이 협박을 하더라는 거예요. 내가 너또 강도짓하고 폭행하고 했다고 경찰에 확 그냥 신고해버린다. 그럼 너 가석방 중에 또 이렇게 한 거니까 네 인생 쫑나는 거야 이 새끼야. 겁도 없이 누구한테 덤벼? 너나 네 누나나 다내 손아귀야. 내 허락 없인 헤어지는 거나 아무거나 다안 돼. 이렇게 되니 그 순간 알겠다고 이 남매가 아쉬운 상황이니까 달래고 달랬는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막 화가 치밀어 오르더라는 거예요. 뭐만 하면 이런 걸로 협박하고 하니까. 결론은 남매가 서로 힘을 합치기로 했다는 겁니다. 이 새끼 그냥 죽이자. 그런데 당시 서지충 군대 복무하면서 특수부대 훈련 받은 남자였고요. 얼굴에서도 느껴지지만 덩치가 좋았습니다. 힘도 좋았어요. 남동생과 나랑 둘이서 이 남자를 처리하기에는 실패할 확률이 커. 그래서 한 명을 더 끌어들인 거예요. 누굴? 당시 판밍슈의 연인 정연금을. 이 판밍슈 말에 의하면 사건 당시에 친구 3명도 있었잖아요. 이 3명은 살인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고 있었대요. 그냥 판밍슈가 친구들한테 서지충이 맨날 나 때리고 뭐 그래서 나 힘들다 어쩐다. 그러니까 니네가 서지충 술 잔뜩 먹여서 옷을 다 벗기고 누드 사진 찍어서 그것 좀 나한테 넘겨줘라. 내가 그걸로 협박해서 더 이상 나못 괴롭히게끔 할란다. 라고 얘기하니까 이거에 동의해서 같이 노래방 가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술 취한 서지충을 정연금과 남동생 그리고 판밍슈 셋이서 데리고 나오죠. 사건의 그날 판밍슈는 새 친구가 차를 보려고 한다면서 그를 유인, 노래방 가서 기회를 엿보다가 서지충이 먹는 술에 수면제를 탔습니다. 그거 먹고 서지충 바로 잠들었죠. 그래서 정연금, 판밍슈, 판밍홍, 이 서지충을 데리고 나온 거예요. 그후 이들은 산으로 갑니다. 거기서 서지충의 옷을 모두 벗기고 바로 목 졸라 죽인 거예요. 그리고 정연금이 죽은 서지충 몸에 황산을 갖다 다 뿌려버렸고 산골짜기에서 시신을 던져버렸던 겁니다. 정연금과 남동생 판밍홍이 이런 짓할때 판밍슈는 가만히 서서 지켜보고 있었대요. 솔직히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뭐 판밍홍, 판밍슈는 그렇다고 쳐요. 이 정연금은 왜 이렇게까지 한 걸까요? 진짜 그냥 판밍슈를 사랑하는 마음에 이렇게까지 한 걸까요? 사실 이들 사이에는 복잡한 사연이 있습니다. 사건 발생 4개월 전에 타이베이 스링구에서 잇따라 두 건의 황산 투척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의 피해자는 다름 아닌 정연금의 전처 아내 왕 씨였어요. 첫 번째 사건은 7월 4일날 발생했습니다. 정연금의 아내가 외출해서 걷고 있는데 갑자기 누군가 다가와서 다짜고짜 황산을 뿌리고 도망간 겁니다. 다행히도 이때 아내 크게 다치진 않았어요. 쉽게 말해서 황산이 비껴 나간 거예요. 경미한 부상만 입었습니다. 하지만 불과 한달 뒤인 8월 16일 정연금 집으로 전화가 한통온 거예요. 거기 왕씨 집 맞나요? 지금 우편 등기가 하나 와서요. 본인이 사인하셔야 되거든요. 곧 도착하니까 벨 누르면 나오세요. 그렇게 몇분뒤 벨이 울렸고 왕씨가 문을 딱 열었는데 문이 열리자마자 이번에는 정확하게 왕씨의 얼굴에 황산이. 이번에 그녀는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얼굴 전체에 화상을 입은 거예요. 이 사건으로 인해 왕씨의 외모는 완전히 망가졌고 머리카락까지 모두 다 타버릴 뻔했습니다. 실명 위기까지 왔어요. 당연히 남편 정연금, 어떤 새끼가 이런 거냐, 잡히면 죽여버리겠다 했죠. 경찰 수사까지 이때 진행이 됐는데 결론은 못 잡습니다. 그렇게 답답해하고 있는데 사실 여러분, 이 사건이 일어나기 두달 전, 이 정연금과 판밍슈는 만났다가 헤어지긴 했지만, 여전히 약간 미련이 남아있는 듯한 뜨뜻미지근한 내연관계였어요. 정리한다고 하긴 했지만, 제대로 정리가 안 된. 그런데 이때 판밍슈가 정연금한테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당신 와이프 이렇게 만든 놈, 나 누군지 알것 같아. 아무래도, 내전 남자친구가 그런 것 같아. 내가 헤어지자고 해도 절대 싫다며 때리고 하는 놈인데, 당신과 내가 만났다는 거 알고, 아무래도 당신 와이프한테 해코지한 것 같아.
자,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될 건, 이때 정연금과 판밍슈도 내연 관계였지만, 서지춘과 판밍슈도 연인 사이였습니다. 판밍슈는 헤어지고 싶어 하긴 했지만, 서지춘이 잡고 있었죠. 그러니까 판밍슈 딴에 서지충한테 복수하려고 이런 말을 전달한 거예요. 당연히 이 말을 들은 정연금, 서지충한테 원한을 품게 되죠. 그러니까 판밍슈가 서지충 죽이자 했을 때, 오케이, 흔쾌히 했던 거고, 정연금이 서지충 몸에 황산 뿌렸잖아요. 그것도 이 이유였던 거예요. 내 전처, 아내에 대한 복수, 너도 한번 당해봐라. 자, 여기까지만 들으면 서지충이 황산 안 뿌렸는데, 이 왕씨한테 황산 안 뿌렸는데 판밍슈가 엄한 사람을 잡은 것 같잖아요. 충격적이게도 이때 정연금 전처 왕씨에게 황산 뿌린 사람 서지충 맞았습니다. 서지충이 그런 거였어요. 판밍슈 말로는 서지충이 황산을 뿌린 이유, 자기가 정연금과 그렇고 그런 사이라는 걸 알고 복수하려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말 경찰은 이상했습니다. 자, 서지충 입장에서 자기 여자친구를 정연금한테 뺏겼잖아요. 그럼 원한이 정연금한테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럼 황산을 정연금한테 뿌리면 뿌렸지. 왜 그의 전처 아내한테 뿌려? 여러 가지로 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서지충은 왜 정연금 전처 왕씨에게 황산을 뿌린 걸까? 판밍슈가 뒤에서 어떻게 했으니까 이렇게 한것 같은데, 이것도 대박이에요. 사실 황산 테러 사건이 일어나기 두달 전인 5월, 판밍슈가 정연금한테 이런 말을 합니다. 당신, 나랑 계속 이렇게 지내고 싶으면 아내랑 이혼해. 아내랑도 계속 유지하면서 나랑도 이렇게 지내고. 이게 뭐야? 이혼해, 얼른. 그런데 사실 이 정연금은요, 가족을 포기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결론은 이때, 정연금. 미안해. 판밍슈와 헤어지기로 결심합니다. 그런데 이것 자체가 판밍슈 너무 자존심이 상하고 너무너무 짜증나고 용서가 안 됐던 거예요. 그럼 뭐야? 너나 가지고 논 거야? 정연금에게 복수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아니, 자기도 양다리였단 말이에요. 서지충한테 얘기한 겁니다. 뭐라고 막 샤바샤바 둘러대면서 결론은 정연금의 아내인 왕씨에게 황산을 뿌려달라고. 그렇게 부탁, 두달 뒤에 서지충이 정연금의 아내에게 황산을 뿌린 겁니다. 그 후에 기회 봐서 다시 정연금에게 접근. 판밍슈가 반대로 서지충이 그런 거라고. 그러니까 가운데 여자 하나가 껴가지고 두 남자를 이간질 해놓은 거예요. 자기 입장에서는 서지충과도 헤어지고 싶은데 이 서지충이 막 협박해서 못 헤어지는 상황에 정연금도 이것이 날 찼어. 날 가지고 논 거야? 열받아 있는 상황. 일석이조였던 거예요. 둘이 서로 물고 핥히게끔. 정말 영악하죠. 서지충한테는 정연금 전처에게 황산 뿌려줘. 정연금한테는 서지충이 그런 거예요. 하지만 여기서 정말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죠. 뭐, 정연금. 결론은 그녀의 말장난 아래 서지충 죽이는데 공모했다고 쳐요. 그런데 서지충은 왜 정연금도 아니고 전처한테 황산을 뿌린 걸까? 왜 그녀의 말만 듣고 이런 짓을 한 걸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진 않지만, 언론에서는 판밍슈를 너무 사랑해서 앞뒤 안 가리고 그녀가 하라는 대로 한것 같다고. 이렇게 보도가 되더라고요. 너무 사랑하는 여자가 뭐 어떻게 거짓말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제 제 생각에는 뭐, 정연금의 아내가, 이제 왕씨가 나를 괴롭힌다. 왕씨 때문에 내가 죽겠다. 뭐, 이런 식으로 힘들다고. 왕씨 때문에 힘들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이제 사랑하는 여자가 왕씨 때문에 힘들다고 하니, 오케이, 내가 처리해 줄게. 이렇게 했던 게 아닐까. 이제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이 여자의 이런 짓, 이게 처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서지충 사건이 언론 보도가 되고 얼마 안 돼서 한 노부부가 경찰서를 찾아옵니다. 자기 아들 좀 찾아달라고. 아들의 이름은 지안. 확인해 보니까, 어라, 이 아들, 판밍슈의 전 남편이네. 전 남편. 이 지안이라는 남성 또한 판밍슈와 같았어요. 소아마비를 앓고 있는 남자였습니다. 1986년 장애인을 위한 기술 교육 수업에서 각인 수업을 들으면서 서로 알게 됐고, 둘은 만난 지 2년 만에 결혼했어요. 둘 사이에 딸도 낳았고 잘 사는 듯 보였죠. 결혼 후에 이 둘은 각각 따로따로 각인 판화 가게를 열었습니다. 그런데 와, 판밍슈 가게만 엄청 잘 되는 거예요. 남편 가게는 막 문을 닫을 낙말랑 파리만 날려. 아무래도 판밍슈 얼굴도 이뻤고 말도 잘하고 성격도 밝아. 그래서 사람들이 좀 많이 붐볐다고 하더라고요. 하루 수입이 대만 달러로 한 10만 정도 벌었다고 하던데, 이게 하나로 한 400만 원 정도 나오더라고요. 하루에. 하지만 그에 비해 남편의 수입은 암울했습니다. 수입이 거의 없었어요. 그래서 결론은 남편 진로를 바꿔요. 우편 배송 업무를 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1992년 이런 남편이 증발하듯 사라진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판밍슈는 "난 아무것도 모른다. 집에 와보니까 남편 없더라. 그 후 남편이 연락을 해오거나 이런 것도 없었다. 난 아무것도 모른다." 경찰이 당시에 이들 집을 수색했는데, 그 과정에서 남편 지안이 늘 가지고 다녔던 가죽 가방이 발견됐어요. 그 가방 안을 보니까 고객 영수증이 있는 거예요. 이걸로 알 수 있는 게 뭐냐? 당시 우편 배달 규정이요. 다 우편 배달이 끝나면 우체국으로 돌아와서 이 고객 영수증을 다 반환하고 퇴근하는 거였대요. 그런데 지금 이 고객 영수증이 가방에서 나왔단 말이에요. 이 말은 이 남편 지안 배송 끝나고 우체국으로 가서 이거 반환 마무리하기 전에 사망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즉, 회사에 복귀하기 전에 사라졌다. 하지만 이 사건 단서가 너무 없어 해결되지 못합니다. 그리고 1년 정도 지났을 때 판밍슈는 남편이 악의적으로 우릴 버리고 떠났다며 이혼 신청을 해요. 이때 딸의 양육권도 포기, 시댁 쪽에 넘겨버립니다. 그 후에 타이베이시에서 혼자 산 거예요. 그러다가 이 사건이 났고, 이번에는 지안의 부모님이 실종 사건을 다시 수사해달라고 한 거죠. 경찰은 이 지안 남성의 실종 사건, 판밍슈를 유력한 용의자로 올렸습니다. 두 남자 사이에서 이간질로 서로 죽이게끔 만든 여자가 자기 남편 하나 어떻게 못했겠냐.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판밍슈는 딱 잘라요. 전 남편 사건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정말 증인이 있는데, 증인은 이 남편 지안의 직장 동료였는데, 그의 말에 따르면 1992년 12월 24일 저녁 지안과 이 지인인 자기, 그리고 판밍슈, 그리고 판밍슈의 남동생 판밍웅, 그리고 서지충, 이렇게 모여서 맥주 한 잔을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얼마나 마셨나. 서지충과 판밍슈가 지안이 많이 취했다면서 집에 데리고 가겠다면서 셋이 먼저 일어났다는 겁니다. 딱 그 이후부터 지안 출근도 안 하고 보이지 않았다고. 그렇다면 그를 마지막으로 본 사람은 서지충과 판밍슈라는 거잖아요. 여기서 앞서 체포된 정연금도 중요한 말을 털어놓습니다. 판밍슈가 예전에 이런 말을 한 적이 있다는 거예요. 전 남편도 죽였다고. 시신은 고향인 가오슝에 묻혀있다고. 이렇게 나오니 결론은 판밍슈. 아,
죄송합니다. 인정하게 된 거예요. 이 남편 지안 역시도 살해 수법은 같았습니다. 목 졸라 죽이고 묻은 거예요. 그렇다면 남편은 왜 죽인 걸까요? 하, 이게요. 남편과 결혼해서 처음에는 좋았어요. 그런데 앞서 그랬잖아요. 판밍슈 돈 잘 벌었는데 남편은 아니었다고. 그러면서 격차가 벌어지고 갈등이 생기기 시작한 겁니다. 뭐 자기 말로는 그래요. 이 남편이 도박, 마약에 빠졌네. 어떻게 같이 사냐? 그래서 이혼하자 했더니 남편이 누구 마음대로 이혼하냐고. 그럼 나한테 500만 대만 달러를 달라고. 여기서 500만 대만 달러,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하나로 약 2억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어쨌든 큰 돈을 달라고 하니까 아무리 내가 장사가 잘 된다고 해도 2억은 돈이 크잖아요. 주기 싫어. 그래서 당시 19살이었던 활력이 넘쳤던 자기를 좋아해서 계속 따라다니는 서지충에게 말한 겁니다. 나 남편 때문에 너무 힘들어. 그러니까 서지충이 힘들어하지 마요. 내가 없애줄게. 그래서 죽인 거예요. 그렇다면 판밍슈는 자기한테 이렇게까지 했었던 서지충을 왜 죽인 걸까요? 왜? 이것 또한 자기 말로는 그래요. 지안을 함께 죽였잖아요. 그날 이후 자꾸 지안 사건을 이제 꼬투리 잡으면서 협박했다는 거예요. 헤어지자고 하니까 헤어져 주지도 않고 오히려 너 전남편 죽인 거 내가 다 까발릴까? 누구 마음대로 헤어져? 헤어지면 너 죽고 나 죽는 거야. 네 가족들까지 싹 다 내가 죽여버릴 거야. 등등 협박. 거기다 정연금이 하는 짓거리도 막 꼴보기 싫어. 아싸리 일석이조. 둘 다 서로 죽이게끔 만들자. 서지충, 정연금 아내한테 황산 뿌려줘. 정연금, 당신 와이프한테 황산 뿌린 사람 서지충이야. 솔직히 이게 지금 다 판밍슈의 주장이에요. 제 생각은 판밍슈가 헤어지자고 하니까 서지충이 이 사건을 딱 들이밀면서 싫다고 하니 판밍슈 입장에서는 자신의 치부을 알고 있잖아요. 언제든지 이걸로 자기 발목을 잡을 것 같아. 그래서 판밍슈가 얘기한 것처럼 서지충이 폭력을 쓰고 협박을 뭐 심하게 하고 한 게 아닌데 자기 걸림돌이 되니 그냥 없애고 싶어서 정연금을 이용했던 게 아닐까 싶더라고요. 이 판밍슈의 매력이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는데 도대체 남자들 왜 이런 건지 모르겠는데 실제로 이 판밍슈가 가게 할 때도 남자들이 끊이질 않았다고 하고요. 지금 이 범행 들통나서 잡혀가지고 감방에 있을 때도 여러 남자들이 그녀가 있는 감옥에 초콜릿이나 편지, 꽃 같은 것도 막 보내왔었대요. 뭐 전달됐는지 모르겠지만 막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그녀 주변의 남자들이 그녀의 계획 하에 모두 죽거나 감옥에 있게 됐습니다. 보통 여자가 아니죠. 판밍슈는 어릴 때 부모님이 이혼, 할아버지 집에서 어머니와 함께 살았어요. 그런데 이 할아버지고 엄마고 약간 술집 일을 한 것 같더라고요. 그렇다 보니 약간 남성과 여성의 관계에 대해 좀 더 개방적으로 크게 된 거예요. 판밍슈는 살해된 남자들이 다 자기에게 폭력을 행사했고 협박했다며 죽일 수밖에 없었다며 억울함을 호소했지만 판밍슈 본인이 계획한 복수 과정에서 무고한 사람들도 다쳤어요. 그러니 본인이 아무리 변명한다 해도 자신이 한 짓에 대한 책임 본인이 져야죠. 살인은 어떤 이유에서든 정당화가 될 수 없는 거니까. 결론적으로 그녀는 2심까지 진행된 재판에서 사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에서 뒤집혀요. 그녀는 죄를 깊게 반성하고 있고 교화의 가능성이 있다며 사형에서 무기징역으로 감형.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2011년 감옥에서 16년 정도 복역했을 때 가석방으로 풀려나요.
와, 이게 말이 됩니까? 솔직히 끝이 좀 개운하진 않죠. 사람을 몇 명을 죽인 건데, 결론은 16년. 하지만 그녀는 가장 큰 대가를 치러야 했습니다. 앞서 잠깐 언급했던 이 딸이 2006년 12월 24일 한창 사춘기 정도 나이 때 아빠는 그렇게 됐지, 엄마도 뉴스에서 난리지. 그 스트레스를 견디지 못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거예요. 하지만 딸이 3살 정도 때 헤어졌다는데 딸이 사망했다는 소식에 감정이 흔들리거나 슬퍼는 했을까 싶기도 한데 현재 사회에 섞여 아무 일도 없었던 듯잘 살고 있겠죠. 그래서 오늘은 악랄한 한 여자가 벌인 살인 사건을 가지고 왔습니다.